생이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에서 파티클과 엘리먼트 3D를 이용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중이라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New Composition 새 컴프에 저는 그냥 1280, 720 해상도를 하려고 해요. 전체 Duration은 300프레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가져왔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쓰겠습니다. 텍스트는 쓰고 싶은 텍스트를 쓸게요.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을 좀 했고요. 자, 이 텍스트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프리컴포즈를 만들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오케이. 자, 현재 컴프 레이어는 눈을 잠깐 끄고요. 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엘리먼트 3D, E3D라고 하는 솔리드 레이어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이펙트 비디오 코파일 엘리먼트. 엘리먼트 플러그인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커스텀 레이어를 펼치고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펼쳐서 방금 만들었던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커스텀 레이어 텍스트 그리고 씬 셋업 버튼 누를게요. 자, 이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좀 임포트 하려고 해요. OBJ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임포트 버튼 눌러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준비해 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 할게요. 오케이. 자, 이때요. 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요거는 여기 가운데로 가져오기 센터 카메라 온 오브젝트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모습을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고요. 제가 프리셋 재질 중에 저는 프로 쉐이더에 있는 이런 유리 재질 같은 걸 사용해 볼게요. 자, 하나는 블루 글라스. 자, 얘를 펼쳐서 재질 하나는 블루 글라스 이렇게 주고요. 또 하나는 레드 글라스, 또 하나는 그린 글라스, 크리스탈 요 재질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드 글라스 가져온 걸 가지고 요 레드 글라스 하나의 재질을 요거죠? 얘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플렉티브와 디퓨즈 값 부분을 조절하는데요. 리플렉티브 반사 설정을 노란빛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투명도 설정도 노란빛. 오케이.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부분도 노란빛 했더니 색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가져다가 다른 컬러로, 즉 기본 컬러를 가져다가 다른 컬러로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바깥으로 뺐고요. 얘가 지금 그룹 1이고요. 컨트롤 D 눌러서 또 하나는 그룹 2로 만들겠습니다. 같은 형태인데 그룹 1과 그룹 2를 줬습니다. 자,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갔을 때 백라이트 인바이러먼트 중에서 조금 밝은 형태를 좀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요게 빛이 차지하는 역할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보다는 근데 약간 요 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번 넣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좀 수정해 보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준비가 됐고요.
자, 현재 준비된 녀석을 가지고 그룹 1과 그룹 2로 어떤 모습을 잡겠습니다. 그룹 1에서 2로 변하는 걸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룹 2를 enable 먼저 체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신 그룹 1은 enable의 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자, 그룹 2의 enable 체크한 다음에 파티클 리플리케이터를 펼치고요. 리플리케이터 쉐입은 얘는 레이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레이어는 어디느냐? 여기 커스텀 레이어에서 아까 컴포지션 만들었던 텍스트 레이어에서 나오고자 합니다. 파티클 카운터는 1000개 정도 한번 나와 볼게요. 그랬더니 오,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셨죠. 즉 내가 지정한 그 텍스트 레이어에서 1000개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때 파티클 스케일을 조금 올려서 모습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요것만으로는 이렇게 뭔가 글자가 전체적인 모습이 좀 덜 나와졌죠. 또 뭘 할 거냐면 스케일과 배치 부분을 한번 좀 만져보고 싶은데요. 스케터, 흩뿌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스케터를 Z값으로 좀만 흩뿌려볼까요? 한 5 정도 줬더니 아, 얘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이즈와 함께 조금 몇 개를 더 좀 만져보겠습니다. 자, 리플리케이터 이펙트에서 파티클 룩도 한번 봐볼까요? 파티클 룩에 여기서 파티클 사이즈를 조금 더 만져볼게요. 한 10배 커지게 100 정도 줬더니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좀 랜덤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랜덤하게 모습이 나타나졌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 XYZ 이 부분을 조금 펼쳐서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랜덤 시드를 조금 또 한번 만져볼까요? 랜덤 시드를 이렇게 드래그 할 때마다 형태가 좀 변해지고 있죠. 아, 지금 보니까 로테이트로도 조금 변해졌어야 되는데 로테이션이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로테이션도 한번 만져볼까요? 자, 로테이션. 파티클 로테이션 이 부분을 펼쳐서 파티클 랜덤. 랜덤을 해도 좋고 랜덤을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한 180도 정도로 로테이션 해라. 오!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은 모습이 조금 이렇지만 나중에 빛을 좀 넣고 하면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카메라 좀 한번 배치해 볼게요. Ctrl Alt Shift C. 자, 카메라 2노드 카메라 35mm 오케이.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화면은 예를 들면 한 150프레임 정도 갔을 때 카메라 툴로 살짝 휘어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포지션과 앵커 포인트 여기다가 스톱워치 하나 걸어놓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룹. 자, 이거는 이제 완성되는 두 번째 그룹 모습을 만든 거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룹을 enable 체크를 끄면 첫 번째 그룹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첫 번째 그룹을 enable 보겠다라고 체크한 다음 똑같습니다. 파티클 리플리케이터의 카운터는 1000개. 여기죠. 카운터 1000개. 파티클 쉐입은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서 나올 거고요. 이때 그 레이어는 아까 만들었던 텍스트 컴프. 그랬더니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나지네요. 이때 우리는 개수라든가 크기라든가 흐트러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만질 건 없고요. 분해해서 즉 멀티 오브젝트 형태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입니다. 파티클 룩을 펼치고 멀티 오브젝트를 펼친 다음 이네이블 멀티 오브젝트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흐트러질 수 있는 멀티 오브젝트가 준비가 됐고요. 자, 멀티 오브젝트 준비된 상태에서 일단 파티클 룩의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사이즈는 한 85 정도로 키웠고요. 스케일의 랜덤 값은 100%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 랜덤이라고 되는 부분, 우리 아까 이거 180을 아까 랜덤 시켜놨었죠? 180도 랜덤 주고요. 그리고 실제 파티클 멀티 오브젝트에
멀티 오브젝트 가서 또 한번 값을 주겠습니다. 멀티 오브젝트에서의 사이즈를 조금 올려볼게요. 오, 막 뭉틀어졌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 값으로. 자, 디스플레이스 값을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흩어집니다. 값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스캐터. 스캐터도 값을 한번 줘볼까요? 스캐터 멀티 값을 또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오, 얘네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좋아요. 스캐터도 뭐 한 25 정도로 이렇게 값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쫙 흩어진 모습이에요. 뭐 자세한 건 또 우리가 형태를 수정해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지점에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에서 아까 나타나는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룹 툴을 이네이블 체크해 주고요. 자, 그러면 흩어진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엔진입니다. 자, 여기죠. 그룹 밑에 애니메이션 엔진. 애니메이션 엔진도 이네이블 체크합니다. 그룹 1에서 그룹 2로 갈 겁니다. 애니메이션 시작 지점에 가서 0%. 자,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아까 줬던 지점 150프레임 정도 갔을 때 100%를 줬어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얘는 전하고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글자로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쪽 끝쪽으로 나타나지고 있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애니메이션 엔진을 디렉셔너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레이디얼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질 때 가운데부터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진행했던 그냥 디렉셔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도 조금 움직여 봅시다. 카메라 툴에서 약간 돌려주고 그리고 좀 당겨 볼까요? 아니죠. 뒤로 조금 물러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살짝 돌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카메라가 솔솔솔솔 다가가고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지네요. 좋습니다. 자, 이때 카메라를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자, 나는 나타나는 이 모습을 조금 카메라를 뒤로 올리고 넘기고요. 150프레임에 갔을 때 얘를 살짝 위에서 보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위치로 옮겼고요. 쓱 하고 모습이 보이도록 조금 가까이 한 다음 키들을 조금 조정해 볼까요? 앞에가 빠르고 뒤가 좀 느리게. 자, 포지션도 잠깐 변화를 주면. 자, 키들은요. 뒤에 있는 두 개의 키를 모션 2에서 이지 인을 주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앞에가 빠르게 진행되다가 뒤가 조금 천천히 카메라가 변하면서 한번 빠르게 자, 지금 뒷모습은 좀 마음에 드는데 얘가 이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한 적당히 80 정도. 모션 2에서 요거는 이지 인을 말합니다. 앞부분을 빠르게.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자면요. 요렇게 빠르다가 느리다가 훅 빠르다가 느리다가 요런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뭔가 전체적으로 뭐 글라스의 느낌이 좀 아쉽네요. 여기다가 조금 빛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져볼게요. 빛을 넣어볼게요. 단축키는 Ctrl Alt Shift L 아니면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Right 빛을 넣겠습니다. Parallel Light OK. 오, 이것만으로도 좋은데요. 빛의 세기를 조금 올려볼까요? 자, OK 해주고요. 빛은 타겟 지점은 마음에 들고요. 포인트, 포지션, 어디서 쏴줄 것인지. 자, 빛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좋습니다. 이어서 현재 여기 렌더 세팅을 가게 되면요. 엘리먼트 3D 렌더 세팅을 갔을 때 기본 피지컬 인바이런먼트의 값을 조금 올려보죠. 훨씬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좀 올렸고요. 그 다음
네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글로우를 enable glow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약간 빛의 느낌이 나는데요. 이때 intensity 세기를 좀 올려볼게요. 아, 이때 illumination과 luminance가 있는데 luminance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글라스의 느낌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죠. 레디우스 값이라든가 또 트레솔드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빛의 느낌을 찾아줄 수 있겠어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자, 뒤 배경이 약간 먼지 입자가 좀 날아다니게 그런 것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자, 먼지 입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로우가 조금 세네요. 글로우의 값을 조금 약하게 주고요. 파티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 만들기 파티클이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파티클 레이어는 제일 밑에다 깔고요. 이펙트 RG 트랙코드 파티클러. 자, 그랬더니 파티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셋업을 해도 좋지만 파티클 기본 프리셋에서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배경에 먼지 입자 만드는 거는 이렇게 손쉽게 베이직 파티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적용 그랬더니 먼지 입자가 배분됐고요. 이때 파티클 마스터를 펼쳐서 컬러를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파란 컬러 이런 컬러를 하나 오케이 해서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배경이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컬러 랜덤은 한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조금 더 줄까요? 20%. 자, 파티클을 한 개 더 복사하죠. 컨트롤 D 하나 복사한 것을 색상을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을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위치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이때 2m 사이즈 XYZ, 2m 시드 이 부분의 값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자, 이때 입자의 크기를 조금 변형을 줘볼까요? 자, 앞에서 좀 보면서 해볼게요. 뒤에 왔을 때는 랜덤 값을 조금, 컬러 랜덤 값을 조금 다르게 주고요. 입자의 크기는 또 조금 작게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뒤에 파티클도 같이 입자와 함께 모습이 나타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게 파란색이 그 제일 큰 컬러여서 파랑이 더 많이 배치되는군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퍼져 있는 파티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 3D 파티클 개수를 좀 줄일게요. 그룹 1의 그 개수는 한 500개 괜찮은 것 같네요. 너무 많았더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모습이 보여지네요. 아, 좀 개수를 줄였더니만 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냥 다시 1000개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습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만들까요? 조절 레이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어저스먼트 레이어.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커브 넣어보겠습니다. 이펙트 컬러 콜렉션 커브. 자, 이렇게 커브 곡선을 위로 얹어주게 되면 훨씬 밝아지죠. 밝고 선명하게. 자, 이렇게 커브를 만졌습니다. 커브를 주지 않은 것과 준 경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 영상 한번 보자면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모습이 파티클 입자들이 보석 입자들이 나타나지면서 날아가면서 글자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저스먼트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전체적인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작업하려고 해요. 엘리먼트 3D 레이어에서 어디냐면요, 밑으로
그룹을 쭉 내리다 보면 월드 트랜스폼이라는 곳이 있어요. 월드 트랜스폼에 크리에이트 월드 트랜스폼 널, 널을 생성하겠다. 크리에이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 생성된 널을 가지고요. 포지션과 Shift S, 스케일, Shift R, 로테이션까지 열었고요. 전체적으로 모습이 나타나지는 여기에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Z값을 수도버치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홈에 왔을 때 로테이션을 한 180도를 돌릴까요? Z축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은 조금만 한번 줄여볼까요? 75% 줄였고요. 포지션은 앞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 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얘가 공간이 180도 Z축으로 회전하면서, 그리고 공간도 앞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리고 스케일도 조금 조절이 되면서 M자 글자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이펙트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공간이 회전을 하면서 글자도 회전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됐어요. 좋은데요? 그래서 스케일이, 아이쿠, 잠시만요. 홈에 갔을 때 너무 큰 것 같아서, 아이쿠, 너무 줄였군요. 한 요 정도에서 한번 다시 봐볼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슉 Z공간으로 회전을 하고 입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드디어 M자의 글자를 보석들이 만들어내는데, M도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완성이에요. 자, 최종 결과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상의 입자가 만들어졌네요. 엘리먼트 3D에 오브제 화이를 임포트해서 하는 작업과 파티클도 넣고, 그리고 다른 커브 효과라든가 이런 걸 작업해서 글로우 효과까지 넣은 이런 엘리먼트 3D 모션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